밤에도 열기가 충분히 식지 못하면서 부산에선 며칠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염 경보도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온열 질환자도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취약 시간대 외출은 최대한 삼가시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제 6호 태풍 카누는 동중국해에서 정체하다가 토요일 새벽쯤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 해상에선 파도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또 뜨거운 공기가 밀려오면서 더위도 심화되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34도, 양산이 37도, 김해가 36도선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먼바다로는 풍랑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최대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또 당분간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출입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에도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바다 낚시의 경우 부산 동부를 제외한다면 주말까지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서핑과 바다 여행의 경우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며 무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해양 레저 정보였습니다.